SJN이오너 램이 4기가 줄었습니다. 아니 램을 그렇게 빼다니 극혐 제조사! 대신 램 플러스로 4기가를 더 드렸습니다. 와 최고의 제조사. 음?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갤럭시는 원래 다른 경쟁사 대비 램이 좀 넉넉한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최근에는 원가 절감 때문인지 플래그십도 전작 대비 용량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갤럭시 S20에서는 12GB 램을 탑재해줬지만 1년 후인 S21에서는 8GB의 램을 탑재했죠. 사실 전자기기를 좋아하지 않고 일반 유저분들이라면 8GB 정도만 해도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의 기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을 줬다 안 주니까 좀 기분이 나쁜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최근 삼성전자에서는 재미있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출시한 갤럭시나 새로운 원 UI 4.0 업데이트를 하면서 램 플러스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갤럭시에서는 제가 최근에 리뷰한 AOES 5G에서 처음 적용되었고 점점 더 많은 기종들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든 궁금증, 과연 이 램 플러스라는 게 실제로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오늘 요새 대해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램 플러스가 뭐냐? 램 플러스는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흔히 말하는 가상 메모리, 가상 램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램 용량은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가 한번 출시되면 변하진 않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부족한 램을 저장 공간을 이용해서 조금 더 늘려주는 그러한 기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S21 플러스의 램은 8GB이지만 램 플러스가 적용된다면 여기서 4GB가 더 추가되어서 총 12GB의 램이 탑재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물리적으로 램의 용량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램 12GB가 탑재된 것과 거의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렇게 탑재를 해줬겠죠. 이것도 보자면 디바이스 케어에서 램에 들어가면 지금 이제 갤럭시 Z 플립 3는 최근 업데이트부터인가 램 플러스가 적용되어서 이게 가상 램이라고 적혀있고 4GB가 추가로 더 할당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에서 말하기로는 램 플러스가 앱 성능 개선을 위해 내장 메모리를 가상 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을 따로 켜거나 끌 수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램 플러스가 적용된 기기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대부분의 갤럭시들은 최신 펌웨어에서 이 기능을 모두 지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보급기, 중급기, 플래그십을 나누지 않고 새로운 뭐 원 UI 4.0의 업데이트가 된다면 램 플러스가 대부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합해보자면 안드로이드 12, 원 UI 4.0 이상의 갤럭시들은 대부분 지원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원 UI 4.0이 올라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출시한 뭐 갤럭시 AOES나 Z 플립 3는 안드로이드 11에서도 램 플러스가 적용된 조금 독특한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그럼 가장 먼저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일단 물리램의 경우 갤럭시 S20 울트라가 12GB의 램, S21 플러스가 8GB, Z 플립 3가 8GB의 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최신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모두 4GB 더 추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완전 이제 모두 업데이트를 하진 않았고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S21 울트라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먼저 S2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램 플러스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8GB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 Z 플립 3는 램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4GB 가상 램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이제 모두 열려있는 앱들을 모두 닫아줬고 여기서도 더 깔끔하게 램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테스트한 기기 세 기종은 모두 조개화를 한 상태에서 앱만 동일하게 설치를 해서 이제 모든 로그인도 동일하게 해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정리했을 때 사용 가능한 램 용량 차이는 OS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하죠. 원신 저 지금 접속이 된 상태이고 와일드리프트 웨이브 여기서도 카테고리로 이동해놓고 이렇게 카테고리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리프레시 되었을 때 가장 첫 화면으로 가기 때문에 간혹 보면 리프레시가 된지 안 된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까지 모두 앱을 실행시켜 봤습니다. 여기서도 갤럭시는 아이폰과 좀 다를 수 있지만 아이폰은 이제 카메라를 켜서 사진을 찍으면 앱 리프레시가 더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갤럭시도 혹시 모르니까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사진을 찍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과연 8GB의 램 플러스 적용된 것 차이가 있을까? 원신! 확실히 리프레시가 되었고 와일드 리프트 이것도 리프레시가 되었습니다. 웨이브 이거는 둘 다 안 됐고 오늘의 집 이것도 둘 다 안 됐고 네이버
얘는 리프레시 되었죠. 배달의 민족 안 됐고 카트라이더 얘 리프레시 되었죠. 카카오 안 됐고 따릉이 얘는 둘 다 리프레시가 되었고 티빙 안 됐고 배그 얘는 리프레시 되었죠. 인스타 안 됐고 페이스북 안 됐고 노션 안 됐고 유튜브 안 됐고 스벅 안 됐고 쿠팡 안 됐고 디즈니 플러스 안 됐고 이러한 결과값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확실히 램 플러스 적용된 것과 적용 안 된 것의 차이는 확실히 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특징이 있죠. 일반적으로 인스타와 페이스북 같은 좀 라이트한 가벼운 앱들은 리프레시가 잘 되지 않는 반면 좀 무거운 앱들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램 플러스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램 리프레시가 더 자주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두 가지의 기종이 모두 다른 갤럭시다 보니까 100% 램 플러스의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G 플립 3를 잠시 치워두고 얘는 8GB의 램이 적용되어 있지만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램 플러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마치고 왔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8GB 이제 램 플러스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 이게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램 플러스 가상 램 4GB가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 램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카메라로 자 지금 한번 이제 보자면 원신 일단 리프레시가 되네. 와일드 리프트 리프레시 안 됐고 웨이브 안 됐고 오늘의 집 안 됐고 안 됐고 안 됐고 카트라이더 결과값이 유의미한데요? 카카오 이건 리프레시 된 거죠. 따릉이 이거는 리프레시 됐네요. 티빙 리프레시 됐고 배그 살아있고 인스타 안 됐고 페북 안 됐고 노션 유튜브 안 됐고 스벅 안 됐고 쿠팡이츠 디즈니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프로세서에서 램 플러스가 적용된 것과 안 된 것과의 차이인데 물론 여기서도 펌웨어가 올라가면서 조금의 최적화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이것으로 봤을 때는 램 플러스가 적용된 것이 확실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게 체감상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리프레시가 엄청 많이 개선됐긴 한데 처음에 실행될 때 아마 이게 완전 램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저장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로딩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리프레시가 되어서 처음부터 켜놓은 것보다 앱을 실행시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게 확실히 더 좋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8기가에 4기가 램 플러스 적용된 것 그리고 물리적으로 12기가바이트가 탑재된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에스트웨니언 울트라는 램 플러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램 플러스가 뜨진 않고 얘는 램 플러스 가상 램 4기가바이트가 표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닫고 지금 마지막으로 셔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과값이 제일 궁금해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원신 얘는 원신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일드 리프트 오 램 플러스가 적용되면서 잘 살아있네요. 얘도 살아있고 오늘의 집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고 배민 살아있고 카트라이더 살아있고 카카오 얘는 죽었네. 따릉이 얘도 죽었습니다. 티빙 또 죽었고 배그 얘는 또 살아있네. 인스타 살아있고 페이북 살아있고 노션 살아있고 유튜브 얘는 죽었네. 스벅 살아있고 쿠팡이츠
살아있고. 확실히 이러한 결과값으로 보자면 제가 지금 총 3번의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사실 이게 테스트할 때마다 조금씩 리프레시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종합적인 것을 모두 고려해본 결과 일단 이 두 가지의 마지막 결과값으로 보자면 램플러스가 적용된다면 확실히 기존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역시나 물리적인 램 용량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결과값을 볼 수 있었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램 플러스가 적용됐을 경우 저장 공간에 있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56GB의 용량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4GB의 용량을 램 플러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 256GB 모두 차있다면 램 플러스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저장 공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오늘 테스트한 거는 이제 조금 거르고 걸러서 리프레시 되는 앱이 없긴 한데 특히 슈퍼셀 같은 게임들은 무조건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게임을 사용하신다면 굳이 램 플러스의 효과는 크게 체감할 수는 없겠죠. 오늘 테스트 결과로만 보자면 완전 객관적인 테스트 결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OS에 따라, 그리고 OS 버전에 따라 최적화, 그게 펌웨어 버전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정도의 참고, 그 호기심을 풀어보는 용도였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반응성이나 렉에 대한 것은 더더욱 펌웨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원 UI 버전 최적화에 따라서도 모두 다르다 보니까 오늘 이번에는 리프레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 결과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아마 저가형들은 4기가, 6기가를 탑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델들에서는 훨씬 더 램 플러스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 삼성이 이러한 램 플러스를 적용시키면서 앞으로 출시될 갤럭시에서의 램 용량은 어떨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분명히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확실히 더 낫긴 하지만 이게 효용성이 좋다면 또 더 원가 절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좋기는 좋은데 뭔가 이게 띄우다지가 않은 느낌이랄까요. 제일 좋은 거는 다다잉램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리적인 램 용량도 점점 더 증가하고 이러한 뭐 램 플러스 기술 이런 것도 같이 적용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 아니 이런 게 되면 더 좋은데 자꾸 원가 절감 될 것 같은 그 찝찝한 느낌은 뭐지?